근데 저희 뒤에서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 보이네요. 여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데가 주소가 www.strange25.com/384번입니다. 여기를 직접 보시고 하시면 여기 화면을 흡입해서 흐릿한 거를 오랫동안 쳐다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 스트레인지 1038하고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 워낙 고급스러운데요. 하울링이 안 생겨.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돼요. 영상이 제가 내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같은 이 자리 384번 이 자리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신규 같이 발령받았던 우리 정경력 선생님들 교회 가셔서 어제는 어떤 분이 저 강의를 들으시더니 그 교육의 전략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사교시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84번입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질문 1번 랭킹 1위 아이들이 어렵다 하는 거 18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려 학생들과의 관계 상담 방법, 학교 부족한 학생 관계 형성, 아무도 못 받는 방법에서 18분이나 질문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해드리려고 했고 여기 구체적으로 119에 들어가시면 정말 수업을 방해하려는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 한꺼번에 다 보면 우울해진다. 천천히 보셔라. 다음에 두 번째는 교직사회 갈등의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협조의 학교 문화 8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직사회 갈등 해결 이렇게 하면 교직사회 심한다 해서 동료교섭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냥 지혜가 뚝뚝 떨어져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저도 공부한 거예요. 갈등 해결의 지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갈등 해결 박사 1호예요. 선생님들 결코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지치지 마시고 책 검색하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큰애가 내년에 참가하려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진짜 또 공부해야 돼?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약간 시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책을 검색했어요. 시아버지 이렇게. 아주 책을 두 권이나 사가지고 공부했어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임용고시 봤다고 끝납니다. 이제 시작이야. 갈등해결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링크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영상도 있고 이렇게 또 막 많아 이렇게. 어휴 진짜 언제 다 하나. 전 이거 올해 다 갔어. 그중에 이제 빨간 거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올해는 일단 부산이 너무 가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의 기술. 뭘 불만이 있을 때 하는 좋은 기술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그걸 우리는 동양권이 그래. 일본, 중국, 한국, 이 동양권이 자기 의견 잘 말 안 해. 그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의견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나요? 질문하나요? 대정부? 질문하잖아요. 그냥 질문하세요. 학교의 일에 관해서 하시고. 자, 이제, 거기다가 다음 달에 11월 달에 참 바쁠 때인데,
11월 달이 되면 학교마다 이걸 해요. 학교 교육 계획 평가라는 건 그걸 메모해 놓으세요. 학교 교육 계획 평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학교가 변하려면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바뀌어야지. 근데 말하라고 사는 게 무슨 조세인 것처럼 들린다. 지금 올 한 해 선생님들 1년 담임하면서 특히 불만 같은 거 많으셨을 거야. 그런 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 놓으셔요. 꼬박꼬박. 정리를 하셔서 11월 달에 학교 교육 평가하면 맨 끝에 요만한 박스로 기타 의견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 그럼 거기다가 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A4 용지 한 넉 장쯤 써서 오케이? 근데 팁을 알려드릴 때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옳구나 법칙이라고 해요. 옳고 구체적이면 변하는구나. 아마 첫 해니까 조금 두렵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올해 바뀌지 않더라도 옳고 구체적이면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어요. 저는 이게 연장돼서 교육감님들한테 막 그냥 막 스팸 보내. 교육감님들한테 제가 스팸 보내요. 뭐냐면 2016년도부터 제가 한 게 아, 수능 감독할 때 키높이 기자 좀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 다음날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키높이 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의자 하나씩 들어왔죠? 그 의자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그게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잖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어쨌든 힘들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경로로. 그럼 제가 교육감님하고 일면식도 없어. 근데 친구는 받아주시더라고. 친구를 받아주면 패배가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치유적 거짓말. 치유적 거짓말. 아까 선의의 거짓말이 말씀드렸죠. 저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4년 동안 퇴임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치유적 거짓말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에서는 이 치유적 거짓말 영상까지, 여기 링크 들어가면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팁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급해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어느 선생님이 정치적 주장이 너무 강해. 술자리에서 정치 종교 얘기 안 하는 건 매너야. 근데 자꾸 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는 자꾸 어떤 얘기 나오려고 그래. 내 얘기 듣고 싶어 하고. 그럼 열받아. 그럴 때 듣고 계시지 말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갑자기 전화가 오는 듯.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도 좀 갖고 올게요. 그럼 나가세요. 아, 네, 네. 네. 그럼 바깥에 나. 이렇게 참 바깥에 나. 그럼 식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수업 들어간다. 그거를 매너 없이 그 영대 선배 선생님한테 정치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유연하게 고생하시라. 그 다음에 회의 진행. 근데 의외로 우리 사회가 회의를 안 해. 그 회의 진행법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찬반하고 안건 성립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올프라고 직접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의 기술. 업무가 불분명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 IMCD로 표현하라. 관리자 혹은 부장 선생님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갈등 없는 사회는 사회도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iMessage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요. 두 번째가 마음이 이런데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정.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부장님께 화내는 거. 근데 화내는 것과 화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화가 부글부글 나는데 그걸 참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 조직이. 말씀하셔야 돼요.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하면 저는 학부모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 그 옛날에 학부모님하고 뭐 풀면 뭐 학년 협의회 회장 뭐 해가지고 이런 데서 막 식사를 대접하는데 불편해 죽는 거야. 그게 밥 그게 틀사에 소화가 돼요? 안 되지. 근데 거기다 놓고 무슨 뭐 에 무슨 상을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완전 지금 상을 이거 청탁이야 뭐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바로 이 iMessage로 화를 화났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권이 침해되는 것 같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하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교장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시작.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도 터진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자.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모르고. 말 안 하고 살자.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듣는 사람도.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애들에게도 아침마다 훈련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졸는데 깨웠다고 느닷없이 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깨우셔서 무척 곤란했어요. 왜냐면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 왜냐면 저 이제 애들한테 훈련하자. 우리 사회는 야! 그러지 말고 세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밥 먹듯이 무한 거절을 무한 거짓말 나머지는 선생님들 찾아서 업무가 불분명할 때도 억울하지 일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불공평해서 죽어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내년은 그런 사람은 착한 바보야 착한 뭐?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학교 교육을 평가할 때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우리나라 인천 동부 관대 학교들이 발전하는 거 또 어느 학교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학교도 변화되죠. 제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건 제발 2학기 월요일 하지 말자. 왜? 월요일 애들 자산이 제일 많은데 그럼 왜 굳이 월요일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학교 나왔다가 와 저는 망한다 자산이 유출이 있어. 그런 것들을 언제 한다? 학교? 교육? 네, 동료 교사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될까? 이제 관리자와의 소통. 이거는 여기도 들어가셔서 똑같아요. 교장 선생님께도 iMessage 쓰시고 또 치우적 거짓말도 좋은 거예요. 어느 제가 한번 초등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초등 선생님들 연습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맨날 술을 드고 잡수고
거짓말 하셔라. 월요일날 뭐 좀 월수금 헬스 다닌다고 그러고 뭐 밥 먹으면 뭐 댄스 배운다고 그러고 연수 10주를 꾸미고 해라. 말하는 착한 이것도 교장과의 관계에 제가 대표님 구입해서 읽는 책이 팔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MC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섯 분의 선생님께서 수업에 대한 전문성 공유, 도움 교과 선생님과 수업 분류 공유, 수업을 통한 아서리문의 예방과 대응법, 이제 또 이게 다 책한 권씩 분량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생님들 책상 위에 유인문이 한 장씩 있을 겁니다. 그림 사전이라는 걸 보시나요? 네, 오늘 온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그림 사전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더군다나 캐인까지 하고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그림을 그린 학생인데, 애가 저에게 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무기력이 되면서 한 시간 내내 이러고 근데 잠도 안 자. 잠이라도 잠은 그때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좀 무서워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아무 대사 끝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 말 딱 한마디 600명 중에 597명이에요. 자, 이만큼 지금 교직에서 이만큼 8개월 버티셨으면 이해병 선생님인지 아시죠? 더 질문할 필요도 없지. 예, 바보다. 근데 제가 그 아이 책상 옆을 치다가 우연히 연습장에 펼쳐져 있는데 만화가 치다보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부탁을 했죠. 아버지야,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네가 영어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근데 그 다음날 15개를 그려왔어. 얘가 만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찌감치, 그게 94년도에 얘기해요. 저는 일찌감치, 아! 무기력한 애는 있다 없다. 없어. 무기력한 수업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 수행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 아이들의 끼를 살리고 편안한 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뒷면을 보시면 영어 숙제, 영어 숙제를 기반으로 제가 미대 추천서 써주는 수원여대 미대가 아니라 그때 이제 입학사정관인데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그전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정도가 추천서 써줬지만 입학사정관대회가 되면서 추천서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추천서 좀 그래? 아 내가 너라는 추천서 써주지. 제가 이렇게 그 아이가 마지막 수행평가에 네 번째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없는 그림입니다. 얼굴 표정 이게 작년의 주제가 남녀 평등이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이제는 남자도 자사와 육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그립니다. 충분히. 그래요. 내가 추천서 써줄게 해가지고, 이런 추천서 보셨어요? 네. 추천서에는 제가 애 작품을 다 스캔해가지고 넣어줬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뽑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얘는 또 이렇게 타이포셔널이라고 글자를
스펠링을 이용해서 다들 의미가 상상이 돼요. 네, 서든인데 깜짝 놀랐죠? 네, 서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너도 써주지. 제가 얘는 영어 단어를 단어의 의미를 청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얼마 전에 써줬습니다. 대입만 아니라 유학까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장학사님의 교과별로 이렇게 앉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나눠야 돼. 근데 제가 나눠야 된다는 생각하고서 인터넷에 PC통신이라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올리는 데만 한 6년 걸렸어요. 왜 6년 걸렸냐? 좀 뽀대라는 걸 만들려고. 자꾸 망설여져.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다못해 글꼴만 바꿨어도 새로운 짓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세요. 그런 오늘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글꼴 바꿨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추가돼.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벌써 1년만 버텼어도 지금 10월인데 10월까지 버텼다면 선생님들 가만 들은 돌아보세요. 책 한 권에 노하우 다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들으러 올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특히나 수업에 가면 그러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요즘에도 그 꼴을 봐줘요. 재미없는 수업. 여러분이 버텼다는 건 이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의 소통은 그냥 책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어런팅이 점점 어려워져.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나아지겠어요? 더 어려워지겠어요? 더 어렵죠. 그러면 이 어머님을 대신하는 리페어런트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목사님? 누가? 어머님 노릇을, 부모님 노릇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을 내려놓자. 차라리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왜?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신규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 신규 딱지 벗는 거야. 그 태랑이 되는 거지.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학부모 상담을 드리고 아직도 책이 많이 남아요. 학부모 상담을 드려야 되고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이 되죠. 올해 학부모 총회 때 우리 반은 10명 이상 왔다. 12분, 3분, 5 책 가져가세요. 이거는 요행이 아니고요. 가져가세요. 거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 책에 보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가장 많이 학부모님이 온 학급에 피자를 쏟으라고. 왜?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많이 오면 할 말도 없는데 애들도 다 파악도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제가 줬다. 첫 학부모 총회 때 뭘 개인 상담을 해. 내가 그냥 둘러앉아서 아이고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오신 뭐 소감을 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선생님을 한 번 3월에 와서 봐줘? 절대 배신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학부모들,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이 연락 오면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오셨던 학부모님이 다른 학부모님 설득합니다. 그리고 애가 무슨 말을 집에서 엉뚱한 소리 해도 접어서 들으세요.
자식, 내가 네 이제 담임을 안 다니는 거 뻔한 소리 하고 있니?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 노성비가 가장 높은 사업이 학부모 사업이다. 학부모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한편이 되자. 그것을 제가 했습니다. 민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학부모를 막아주시니, 왜 초등학교, 중학교, 왜 우리, 아무 엄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 그때 나와주셨던 분들이 서포터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소통이 불편하지 않으면 재앙이 돼요. 근데 학부모와 소통하면 뭐가 돼? 서포터가 되어주십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10월이니까 끝물이지. 올겨울에 이 책을 보고 꼼꼼히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년 1년 생활이 달라져. 어른이 서로 한편이 되죠. 부장교사와의 소통 관계는 관계죠. 근데 이것도 시간 관계가 넘어갈까요? 여기도 끝! 그러니까 방법이 비슷해. IBCD 적절한 거짓말. 어제 읽은 책입니다. 교사를 위한 행복 탄력성인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교사들이 너무 지쳐있어요. 2학기 개학하는 날, 어느 단톡방에서 그런 거예요. 아, 이 학기를 어떻게 보내나. 그렇게 힘들어하십니다. 너무 완벽하게 가지 마시고. 네, 연수 소감도 그리고 이제 많이 지쳤죠? 네, 지쳤어. 네, 몸이 지치면 생각도 지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지금 여태까지 버티신 선생님들은 정말 스스로 오늘 쓰담쓰담 위로받으실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 이건 뭐예요? 네, 손목시계. 아침에, 저는 아침에 조깅. 아침에 9,395. 거의 8.4. 네, 좋은 자리. 조깅 코스 하시고. 근데 조깅이 어려운 선생님의 경우는 어디를 가셔라. 조깅 여선생님들 조깅 좀 힘드시잖아요. 그걸 조깅 코스 찾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헬스장에 지금부터 등록하시면 행복이 보장이 돼요. 체력이 업그레이드 되면 내년 그러면 또 달라질 거다. 네, 그것도 잘 놓으시고. 오늘 풍도 참 잘 오셨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1번 10계명이 있어요. 면역력 10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충분한 규칙적 수면인데 6시간 이상 자야 돼. 몇 시간 이상 자야 돼? 8시간 이상 자야 돼. 언제 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활 시태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이 중요해요. 적절한 해결. 지나친 보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보람은 공간을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좀 틈틈이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에 복근체조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자기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것
어딘가 맞춰보세요. 이거 모르면 인천 선배님 아니다. 아시나요? 아, 여기를 모르시면 인천 선생님 자격 없어? 물의 맛이 끝내줘요. 자연산유집 그 허름해 이제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저 원래 물회를 좀 체질이 좀 차가운 편이라 물회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먹어보니까 오, 아 이게 물회구나. 44분이야? 어, 안 되겠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예, 갈등을 외면하지 마셔라. 예,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 11월 달에 뭐가 오고 있어요? 학교 교육계의 평가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는 아, 학교를 뭐 선생님 좀 바뀌면 좋겠는데 수능 감독하고 수능 다음 날을 좀 제대로 효과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 드실 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교육대 평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결국은 설문조사는 숫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 동료 선생님들한테 에이, 내가 친한 분이 연수를 하는데 이럴 때 의견을 내는 게 좋대요. 되든 안 되든. 근데 혹시 선생님도 의견이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도 적어주시겠어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뜻이 같은 분은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숫자의 힘이라는 건 민주사회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학교도 편하고 선생님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무한 AS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극도로 자제했던 거고요.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제가 앞으로 AS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 아이디는 명함 A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전혀 거리 두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 이 35년간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얼마든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을 오버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저에게 이제 여기서 이 단톡방이 제가 왜 장학사님한테 만들어 주셔서 바꾼 거냐면 단톡방을 하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그 1인당 한 사람이 개인 카톡 개인 친구를 몇 명까지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근접하게 맞추신 분 제가 책 드릴게요. 네? 1,000명이요? 그거 5년 전에 그랬어요. 만 명, 네, 비교적 15,000명이에요. 제가 막 친구를 추가하다가, 아!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따고 찔찔났어요. 1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오픈 단톡방도 몇 개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만들다가 또 딱 맞출까봐. 다 하셨는데.
부탁해 드릴게요. 책 가져가세요. 네, 책 가져가세요. 네. 네, 또 질문. 무엇이든지. 그러면 일반 단독방에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땡! 일반 단독방. 영어과, 국어과 등이 지금 그 숫자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픈 단독방. 일반 단독방 최대 인원이, 아, 그게 제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ICT의 수용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그 단독방으로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날로 먹는 지식이에요. 뭐 하루에 어마어마한 영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A4 용지로 출력하면 반쪽인 지식입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아마 힘들게 바쁘게 살다 보니 혼자 외롭게 계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맨 밑에 여기 호텔이나요 스테이 오버나이트 이거 이만 정말 멋있어요. 교직은 교직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끙끙하지 마시고 또 혼자서 저는 혼자서 일하는 건 일이라고 안 합니다. 네트워크 해야 일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외로우셨다면 오늘 그것을 푸는 날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